살아있는 안보 교육을 준비한 지상군 페스티벌이 올해도 국민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더욱 다양한 장비와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개막 현장에 백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응우 계룡시장이 함께 개회 버튼을 누르자 폭죽이 솟아오르며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2024 지상군 페스티벌의 개막 현장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20번째를 맞았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리셉션에서 진행한 환영사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 어르신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상군 페스티벌은 지금까지 매년 평균 100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과 630억 원 이상의 직접적, 간접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육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육군의 주요 장비 130여 대를 투입한 가운데 세계 테마 52개 프로그램으로 더욱 다채로워진 시범과 체험, 그리고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 육군 홍보관의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관람객이 육군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가 미래 육군의 리더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에게 육군 간부로서의 길을 심층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육군과 계룡 씨는 행사 기간 행사 장소 인근 도로 통제와 항공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룡역과 시내, 그리고 주차장을 연결한 무료 셔틀버스도 상시 운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데스크와 통합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번째 생일을 맞은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은 2일부터 다가오는 6일까지 닷새 동안 더욱 강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합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